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에 나타난 이슈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나왔던 언급량은 1420만 건으로 지난주랑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변화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변화가 심했어요? 네. 간만에 정치 주제가 1위로 급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정치 주제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관심을 모았을까요? 이번 주에 키워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치 관련 키워드가.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네. 정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많은 큰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세 가지가 박근혜 사면, 김건희 사과, 3프로 TV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와, 이게 3프로 TV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아마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뭐 간단하게 둘러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고 석방이 되니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냐 건강의 이유냐 이런 말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네.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대선 전국이 들어가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 개입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뜨거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뭐 김건희 사과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놓고 온라인을 뜨거운데 뭐 아시겠지만은 뭐 가수 신승훈 씨의 노래를 이제 동영상에 이제 입힌 조회수가 뭐 100만 회를 넘기기도 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번 사과의 반응 그리고 사과에 대한 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좋지 않았던 것이냐 뭐 이런 뜨거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3프로 TV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낮에 그 조회수를 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던 편은 266만 회가 벌써 넘었고 예. 예. 윤석열 후보 출연 방송도 172만인데 이게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격차가 예. 이제 초반에는 별로 안 났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는 그래도 거의 한 90만 회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김성애 주식백과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게임 관련 유튜브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3프로 TV 얘기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 채널 같은 경우는 게임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예. 후보의 출연은 이제 불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긴 시간 제가 기억하기 40분 이상의 그것도 영상이었던 기억을 해요. 예. 그 영상에 후보들이 출연해서 80만 뷰 이상의 뭐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선거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겼던 세대들이 예. 이른바 이제 2030 혹은 3040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들이 실제로 게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또 이 채널에서는 또 많은 얘기를 해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영역별로 좀 전문성 있는 채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또 이런 대선 후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나 역량들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번 이러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선거의 국면이 기존 언론 보도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혹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언론을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유튜브 전성시대답네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 출연할 거라고 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네. 포인트 하나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도 보지만 결국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는 건 네. 원래 그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에서 한 가지 장점이 그 후보가 좋든 싫든 간에 예. 그걸 대부분 끝까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채널의 주인이 예.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한 관점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선작용.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끝까지 하는지를 보게 되는 뭐 이런 좀 특징들도 저한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광고업계에서 네. 뭐 중간 광고든 아니면은 후CM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광고 들어갈 때 그냥 다른 데로 채널 돌리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네. 계속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자, 2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2위 주제는 산업 분야였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쿠팡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예측 기사들이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네. 상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하면은 뭐 최근에 뭐 딱 떠오르는 몇 개의 이커머스 회사가 있으니까 그들이 예.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라고 봤는데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 다 점유율이 10%대 비슷하게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17%, 신세계가 15%, 쿠팡이 13%, 11번가 11% 이 정도인데 예.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 어떤 거대 공룡이 거의 다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 많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절대 강자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그 점유율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 회사가 30% 이상 만약에 가지게 되면 여기서도 한 가지 변화가 있을 건데 네. 최근에 뭐 쿠팡이 뭐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도 했고 뭐 올해 뭐 해외도 상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떠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쿠팡이 흔들기 하면서 기존 업체가 버티기를 할 건데 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다 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고 장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아, 출혈 경쟁을 반갑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도. 아니요. 나중에는 그거 다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되돌아올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되돌아올 때까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직도 뭐 10%대 비슷비슷하니까 빠르게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출혈 경쟁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죽기 살기식 경쟁이 돼서 네. 한 업체가 시장 점유율 최소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그래야 이익을 낼 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네. 참 업계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네. 뭐 잘 모르더라도 이 밑단에서 인수합병 그리고 없어지는 회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내년엔 좀 많이 판이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산업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요. 사유. 그러니까 EU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예.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에 한 명이 올해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데요. 10명 중 한 명이 자발적 퇴사를 할 때 사유가 대부분이 업무 스트레스가 1위였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야근 특근 등 타 부서보다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타 직무보다 낮은 급여 수준 뭐 그다음에 이직 제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 업무 특성, 관리 소홀, 리더십 부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한 가지가 예. 자발적 퇴사율이 10명 중 1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중소기업.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는 한 이게 15%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11% 정도로 오히려 자발적 퇴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하면 자꾸 아 급여가 뭐 다른 데보다 뭐 낮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 나 그만둘래 라고 예, 예.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역시 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직보다는 재직 중인 기업에 머무르는 것을 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퇴사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 나오게 되면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는 퇴사자 면담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책. 그러니까는 직원 근속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건 25%밖에 되지 않고 24%는 아예 그런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면담도 안 하고 이런 문화들도 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좋아져서 그 회사 다니던 회사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씁쓸한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 3위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3위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는 일단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크리스마스가 여러 가지 씁쓸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네. 소외 이웃과 함께 다양한 뭐 성탄절 나눔 행사들이 화제가 됐고요. 또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진행됐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 소식도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히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좀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게요? 첫 번째 이제 기부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요. 성탄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절도 도난당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창고를 네. 아예 벽을 부수고 선물을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어린이들 줄 선물인데 네. 이렇게 뜯어가니까 정말 망연자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후원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하루 만에 54,000달러. 5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6,4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네. 실제로 이 단체가 연간 목표액이 25,000달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후원 회사는 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이 있었지만 두 배 이상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을 해 줬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 또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발견된 남자가 있었는데 예. 경찰이 이를 잡아서 훈방 조치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이 남성이 훔치려던 식료품의 값을 지불을 해줬다고 그래요. 예. CCTV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인터뷰를 했었던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처벌보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용서라는 성탄절 전시를 이제 몸소 이제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 스페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이분은 참 좀 이게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네. 2주 전에 샀었던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복권이 좀 재밌는 게 엘고르드 복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스페인에서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복권이래요. 그래서 이 복권의 좀 특징이 1등이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복권의 번호를 찍어놓고 인쇄된 게 똑같으면 맞는 건데 우리 돈으로 총상금이 한 3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5억 예, 예. 정도의 이제 그 상금을 받았는데 정말 크리스마스에 복을 받았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 뭡니까?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IT 주제인데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로벌 IP로서 이제 확 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TS와 함께하는 우리 또 이제 단골 고객이죠. 이제 BTS와 네. 함께하는 웹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뭐 DC 코믹스 같은 어떤 캐릭터들을 예, 예, 국내에서 오히려 콜라보를 해서 국내 네. 웹툰 사이트에서 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오히려 역으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는. 그러니까 원래는 카툰이라거나 만화책이잖아요. 예. 근데 그 캐릭터를 우리나라 웹툰화를 해서 그 웹툰이 미국에서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소식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뭔가 나가면은 이게 네.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좀 위력들이 요즘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좀 뿌듯해지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뭡니까? 5위는 생활 분야고요. 인기라는 키워드인데 내용은 조금 씁쓸해요. 뭐냐면 대학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특정 인기 분야에서만 전공의가 모이고 있고 특히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공 뭐 예를 들면 바이탈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네. 강원도에서 대학병원 세 곳에서 전공의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 충원율이 73%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세 개의 대학병원 모두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요. 가정의학과는 33%, 내과는 41%밖에 지원자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1.5배 많았고 성형외과나 영상의학과에는 지원자가 정원의 2배가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 위험 크거나 업무 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은 피하고 수입이 좋거나 위험 부담이 덜한 전공들의 의사가 몰리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비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구조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의사들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야. 아니면 그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사회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슈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은 맑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상권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적은 양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부터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8.5도 높은 0도,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6.9도 높은 6도, 전국이 5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호남권, 부산과